자, 안녕하세요. 아, 이번에 이제 그 2강의 10번을 가는데 미리 좀 한마디 하자면은 제가 그 1, 2, 3을 찍고요. 1, 2, 3강을 찍고 물론 5강 이후로는 이미 찍어져 있습니다. 근데 1, 2, 3을 이제 그 찍고 그건 낮에 찍었어요. 그리고 저녁에 지금 이제 이걸 찍는 중입니다. 다시. 근데 인코딩을 하다 보니까 소음이 좀 들리더라고. 앞에서도 얘기한 적이 있던가요? 그 에어컨이 이제 창문형 에어컨이 그 바깥쪽하고 차단된 그 조그만 이제 그 촬영실에서 창문의 에어컨이 소음이 조금 이제 그 들리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안 틀었을 때하고 약간 차이가 좀 나요. 제가 이제 측정을 해본 바로는 한 20dB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아. 근데 안 그러면 이 그 프로젝터에서 나오는 그 온도가 그 렌즈 근처의 온도, 막 그 렌즈 온도가 뭐 280도인가 뭐 230도인가 그렇대요. 그래가지고 틀어놓고 있으면 실내 온도가 확 올라가요. 뭐 7, 8도까지 올라갑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큰 공간이면 그게 좀 덜한데, 이 공간이 적다 보니까. 그래서 굳이 에어컨을 틀어야 되겠더라. 근데 며칠 지나고 이제 좀 있으면 이 강의가 끝나는데, 그 다른 강의 찍을 때쯤에는 좀 더 선선해지면은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자, 우선 갑니다. 그 2강 10번인데 이 내용은 이거예요. 그 내용은 이분 이제 색깔 칠해진 부분이 빈칸이라는 얘기죠. 근데 여러분 같은 이 서브젝트라는 단어 뜻을 좀 제대로 몰라도 답이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 서브젝트 로우 펌스 오브 라이프 투 아워 퍼포시스. 여기서 서브젝트라는 얘기는 종속시키다 하는 거예요. 종속시키다 하는 건데 뭐 주제 막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 이제 답이 안 나옵니다. 내용은 뭐냐면 우리가 그 먹고 살기 위해서 뭐 고기도 먹고 뭐도 먹고 하는데 그러면은 그 육식을 하는 것이 다른 생명체의 생명을 뺏어오는 건데 그게 죄 아니냐 뭐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 필자 얘기는 뭐냐고 죄가 아니다. 이제 뒤에 가다 보면 이제 다른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냥 일단 가면서 가보죠. So far as diet is concerned, 다이어트가 관련된 하는 먹거리와 관련해서는 I belong to no school. 여기서 no school이라는 얘기는 여기서 school은 학파입니다. 나는 어떤 학파에도 속하지 않는다. 무슨 얘기냐면 채식주의자도 아니고 뭐 육식주의자도 아니고 뭐 또 그런 거 있잖아. 예, 그런 거를 얘기를 하는 거야. 뭐 생선을 안 먹는다든가 뭐 이러지. I have learned. 여기서는 그래서 정도로 보면 됩니다. 여기서 컬러는 그 접속사를 대신 한다고요. 그래서 I have learned something from each one. 여기서 이제 뭐 수산물만 먹는 거라든가 뭐 이제 해산물만 먹는다든가 새는 안 먹는다든가 뭐 이런 하여튼 이런 사람들로부터 나는 항상 뭔가를 배운다 하는 거예요. Then what I have learned from a trial of them all. 여기까지가 지금 주어가 됩니다. 주어인데 여기서 이 what이 주어가 되고 동사는 이놈이 나와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얘기를 하면 이럴 때 여기서 what은 상세로 포함한 관계대명사가 되죠. 비동사 보호 이렇게 나오는데 이 경우에 is to be에서 is be 이렇게 쓰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데 여러분한테 이제 가령 이 부분을 줄을 그어놓고 is to 없이 is be 그러면은 그 이게 뭐지? 이럴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일단 가면서 봅시다. 그래서 내가 그것들 모두를 그러니까 모든 그것들을 시음해 본 것으로부터 내가 배우는 것은 이렇게 되죠. 배우는 것은 is to be shy of extreme statement and of 여기서는 이 of가 걸리고 여기 of가 두 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너무 극단적인 이 주장이라든가 혹은 하렘 테스트 너무 완고한 어떤 규칙으로부터는 내가 좀 멀어지려고 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 이런 경우 있잖아. 고기를 안 먹는다. 여기까지는 좋아. 근데 육식을 안 한다 해서 좀 심한 경우, 극단적인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우유도 안 먹는다 이런 사람 있죠. 왜? 소에서 짰기 때문에. 계란을 안 먹는다. 달기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런 경우를 이제 얘기한다고 보면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은 피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 그러면은 이 what이 나왔는데 그럼 is to 해서 왜 여기서는 is to 그러냐 뭐 하는 것이다 했는데 이 비동사 뒤에 그러니까 명사정용법이 to 부정사가 나왔을 때 앞에 부분이 강조의 의미가 있을 때는 to를 생략하는 게 가능합니다. 근데 이건 이제 문법에서 학생들 같은 경우는 깨지기 쉬운 부분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별로 얘기하지 않는 부분이기도 하고 자 뒤로 갑니다. 뒤로 가서 to my vegetarian friend 여기서는 내 채식주의자 친구 어떤 친구냐 하면은 대디아라고 주장하는 친구 이렇게 되겠죠. 대디아라고 주장하는 채식주의자 친구인데 뭐라고 생각하면은 it is morally wrong to take sentient life 지각 있는 의식이 있는 생명체를 취하는 것이죠. 여기서는 이시 가지고 티하고 진주입니다. 취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잘못된 것이 아니냐라고 주장을 하는 이 내 채식주의자 친구에게 I answer them. 난 대디아라고 대답을 하죠.
예, they cannot go for work. 예, 그들이 니네 채식주의자 하는 새끼들, 이 새끼들 얘기입니다. 니들 말이야, 니들은 새끼들아. 한 발짝도 못 걸을걸? In the country, 시골 길에서 without committing that offense. 뭐 하지 않고는 commit an offense 그러면은 이 부분도 또 이제 주의를 해야 됩니다. 이게 뭐 주의한다 정도가 아니라 빈칸으로 되지는 않을 테니까. 여기서는 committing that offense에서 이거, 여기서 이 that offense라는 얘기는 위반을 얘기를 하는 건데, 이 도덕적으로 뭔가 그런 위반을 저지르지 않고는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는 생명체를 죽이지 않고는 이렇게 돼요. 한 발짝도 못 갈 거다 하는 거예요. 그 왜냐 하면은, they work on innumerable, 여기서는 they는 이제 그 친구들이에요. 그러니까 채식주의자들이, work on, 위에서 걷지는 못하니까 하는 거예요. they, 아니, 그들이 걸을 테니까. 셀 수도 없이 많은 이 벌레들이나, 이제, 날짐승, 이제 이런 벌레가 되면 기어다니는 벌레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밟고 지나갈 테니까, 얘기죠. 너 새끼 채식주의, 그렇게 극단적인 채식주의 한다. 그러니까 이제 채식주의니까 동물 안 먹는다 하는 거. 그러니까 살아있는 것을 죽이지 않는다 그랬을 때, 너는 걸어가면 개미 밟고 그러는데 그것도 죽이는 거 아니냐. 그럼 먹고 살 게 아니라 넌 나다니도 마라.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We cannot live without asserting our right.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주장하지 않고서는 우리의 권리를, 뭐 할 권리를? 종속시킬 권리예요. 그러니까 하등 형태의 생명체를 우리의 목적을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그 하등 열등 동물들을 종속시키지 않고, 이렇게 되죠. 종속시킬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는 우리가 살 수 없다. 근데 이거 아주 좋은 부분이죠. 왜냐하면 we kill innumerable germs. 우리가 엄청나게 많은 이 벌레 침, 아니 저기죠, 병원균을 죽이니까. When you swallow a glass of grape juice, 이 포도 주스 한 잔을 마시는데도, 한 모금을 마시는데도, 삼킬 때마저도 죽이니까. 왜 포도는 여기서 이제 포도 무슨 균이잖아요. 막걸리 한 잔 마셔도 유산균 하듯이 포도주에도, 이제 포도 주스에도 그런 살아있는 균이 있다 하는 거죠. 좋은 균, 유익균을 얘기를 하는 거죠. 혹은 all for that matter, 혹은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는 a glass of plain water. 글래스 플레인호라는 얘기, 그 맹물 그러니까는 정수 과정을 거친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균들이 다 죽어지니까 그물 한 잔도 역시 마찬가지다 하는 거예요. I shall be much surprised. 나는 무척 놀랄 것이다. If the advance of science does not someday prove to us that. 뭐 하면 놀랄 것이냐 하면 어쩌면 조건이야. 과학의 진보가 언젠가, someday는 미래 언젠가요. 언젠가, 뭐 하지 못하면, not prove, to us that. 대대라는 것을 우리한테 증명해주지 못하면, 과학의 발전이, 과학의 진보가, 언젠가, 미래 언젠가, 대대라는 사실 우리한테 증명해준다면, 해주지 못한다면, 나 놀랄 것이다. 그 증명을 과학의 미래가 해줄 것이다 하는 거예요. 대대라는 것을. 뭐냐 하면은, there are basic forms of consciousness in all vegetable life. 거기에는 어떤 형태의 의식이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이제 채식용 삶에도, 그러니까 이건 채소가 되는 거예요. 모든 채소에도 어떤 의식이 있다는 것을 과학이 발전하면 밝혀질 것이다 하는 거죠. 밝혀지지 않는다면 내가 놀랄 거다 하는 거니까. So, 그래서 we shall justify the argument of Mr. Doodle. 그래서 우리가 이 Mr. Doodle이랑 이 사람의 주장을 우리가 정당화시킬 수 있다 하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이 뭐라고 말했냐 하면은 In Reviewing the Jungle, 정글이라는 이 책을 리뷰잉, 이제 그 책 평가라든가 이제 이거 하는 거 소개해서 뭐라고 말했냐면 Who says은 바로 일이 바로 연결돼요. 데티아라고 말했다, 이렇게 되는 거야. 이 He could not see, 그가 could not see, 그가 여기서는 see라는 것은 보다도 되지만 이해하다 하는 거예요. 이해하지 못하겠다 하는 거죠. How it was any less a crime. 자, 이 부분 봅시다. How it was에서 이시 가르치는 거는 뭐냐 하면은 이시 이 가주어가 되고요. 투 이하가 진주어가 됩니다. 투 이하가 진주어가 돼. 그래서 그것이 뭐냐 하면은, 이거 봐봅시다. 이건 이렇게만 한다고요. 안 그러면 이거 전체를 이렇게까지 안 하고 어떻게 하는 게 가능하냐면은, was any less crime. 이렇게 나가요. any less crime. 그래서 어떻게 투 이하 한 거, 이시 가주어가 투 이하가 진주어라고 했으니까 투 이하 하는 건데, cut of a young tomato. 어린 토마토를 따내는 거죠. In its prime. In its prime이라는 얘기는 prime time을 얘기해요. 가장 왕성하게 자라고 있을 때. 그러니까 우리로 보자면 청소년기 14세에서 15세짜리로 모가지를 쳤다. 이 얘기죠. 혹은 to murder a whole cradle full of baby bean in the pot. Pot은 이제 그 콩깍지야.
콩깍지에 있는 이 어린 이 콩입니다. 콩. 크레디풀이라는 얘기는 요람에서 잠자는 듯한 이 콩 전체를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콩이 익기 전에 그걸 따가지고 우리 횟집 같은 데 가면 콩 까먹을 수 있게 쪄서 주는 거 있잖아요. 그죠? 콩깍지에 들어있는 채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거나 이런 것을 토마토를 따버리는 것이 어떻게 덜 범죄라고, 그것이 어떻게 덜 범죄라고 할 수 있는지 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은 무척 좋은 부분입니다. 이게 이제 EBS에서 냈는데 이게 아주 좋은 부분이에요. 아주 좋아요. 근데 실제로는 어렵기는 이 부분이 더 어렵습니다. 그것도 역시 똑같은 범죄다. 이렇게 돼버린다. 그럼 이놈 말고 이놈을 빈칸으로 해서는 선택지를 만들기가 좀 더 쉬워요. 근데 이놈을 빈칸으로 했을 때는 선택지 만들기가 좀 더 까다로울 수가 있어. 짧다 보니까. 1, 2, 3, 4, 5를 할 때. 이 정도. 그러면 빈칸으로 할 수는 여기에요, 여기. 다른 건 없고요. 자, 뭐 이제 단어도 아침되면 여기서 뭐 저스파이 뭐 그죠? 뭐 이 정도 하고 또 뭐가 있어? 뭐 이제 뭐 생명체를 센션트에서 이제 우에 보면 여기 컨셔스니스라는 것 2단은 우에 있었던 뭐하고 관계가 있냐면은 센션트라는 2단하고 관계가 있는 게 이거고 그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잘못됐다 해서 롱이 어디가 있어? 이게 나쁘지 않냐 하는 거. 그래서 좀 더 심해진 게 이거 범죄 아니냐 이런 거. 자, 뒤로 갑니다. 아, 2-11번으로 가는데요. 2-11번에서는 여기서 이제 내용은 뭐냐 하면은 저거요. 넘겨놓고 가야죠. 일단 빈칸은 이 부분입니다. 빈칸은 이 부분인데 빈칸은 여기 말고 다른 부분을 가지고 이제 낼 만한 곳이 있고요. 내용 자체는 뭐냐면은 지구 온난화 문제에 대해서 좀 그 해결을 해야 되는데 국제적인 협력을 구해야 되는데 협력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는 뭐 얘기하자면 미국 같은 경우는 그 온난화 뭐 이제 그 기후 뭐 협약이라고 그러나 이제 그런 데가 빠져버리잖아요. 그죠? 그리고 온실가스 배출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도 빠져버리고 이렇게 되죠.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온난화라고 그러는데 온난화 효과를 미국은 제대로 못 느낀다 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특정 지역에서는 일어나고 특정 지역에서는 아니라. 그러니까 온난화가 문제가 되는데 지구 전체를 놓고 보면은 문제가 되는 것 같지만 미국에서는 그런 일이 좀 별로 안 일어난다며 이러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거예요. 일단 그거 가보죠. 빈칸 어디 순서 일어났는데 어느 것이 더 중요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가능하면은 빈칸 낸 것이 빈칸을 바로 내는 경우는 좀 덜하니까 이놈이 좀 이쪽에 있다 치고 뭐 이런 식으로 봐도 상관이 없고 갑니다. 인디 사실상 One of the most problematic aspects of global warming from the point of view of social policy. 여기까지가 지금 주어가 되네. 이제 동사는 이놈이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원이 주어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죠. 그럼 이제 사회정책이라는 관점으로부터 세계적인 온난화에 대한 이 가장 문제가 되는 측면 중 하나는 사회적인 관점에서 볼 때죠. 사회정책과 관련된 관점에서 볼 때 지구온난화의 제일 큰 문제 중 하나는 이거예요. 하나는 stems from the fact that 대티아라는 사실에서 나온다. 여기서 이 that은 동격 명사절이 되기 때문에 위치로 쓰면 안 된다 하는 거고요. 뭐라는 사실이 나오냐 하면은 피나미나 어떤 현상이. 그럼 여기서 현상이라는 것은 지구온난화와 관련된 현상이 되겠죠. 그러니까 글로벌 워밍이었으니까 한 현상이 has so far manifested itself. 배려니 manifested itself라면은 그 표현하다 명시하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표현한다 그러니까 나타난다 하는 의미예요. 이게 현재까지는 아주 나타나죠. Very unevenly around the world. 세상에서 아주 어떻게 나타나냐 하면은 unevenly하게 나타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 골고루 나타나. 이렇게 봐봐. 이렇게 있다 그러면 이렇게 있으면 색깔이 거의 비슷해야 돼. 근데 뭐 어떤 데는 이렇게 나타나고 그죠? 이 부분은 이렇게 나타나고 여기는 안 나타나고 그죠? 이 부분은 또 막 나타나고 이렇다는 얘기예요. 그럼 전체적으로 이게 될 수가 없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포인트가 돼요. 이 부분은 이제 좋은 부분이에요. 가봅니다. Some places have, 이제 구체적으로 나오겠죠. 이 지역은 많이 나타나고 이 지역은 덜 나타나고 이 개념을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당연히. 어떤 지역들은 have had a little warming in the past century. 과거 전 세기에 어떤 지역에서는 조금밖에 온난화가 안 됐어요. And some have even experienced cooling. 그리고 어떤 지역은 심지어는 온난화는커녕 그죠? 춥기까지 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For extensive regions of the earth,
좀 더 이제 광범위한이다. 광범위한 지구의 지역에 대해서는 the warming of the past areas, 그러니까 이제 이 지난 80년 동안의 이 온난화라는 것이 has deviated strongly from the global average. 이 부분도 봅시다. 그것이 이제 80년 동안 어쨌냐면은 deviated strongly from the global average. 지구의 평균과는 평균으로부터 강력하게 어찌됐다? deviated, 벗어났다 하는 거야. 지구의 평균이 어느 정도일 때 완전히 여기서 이 deviated이라는 얘기는 벗어났다 하는 것이 전체적인 흐름이 이런 흐름이다 치자고. 근데 80년대는 이런 흐름이 아니라 이 거꾸로 가버리는 거예요. 거꾸로. 이렇게 가면 방향이 정해질 텐데.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 단어는 이겁니다. 데비에이트라는 거. 언이분한 것 중에서 언이분하다가 이제 쭉 일정해야 되는데 이건 방향 바꾼 거. 비슷한 의미로 일단 보면 돼요. 어디로 갔을 때 얘기입니다. 라고 노트 클라이밋 엑스퍼트 켄 헤라는 사람이 이렇게 언급을 했다 하는 거죠. This fact lays major difficulty for political action. 이러한 사실이에요. 이러한 사실은 결국 뭐냐 하면은 이 사실은 두 가지 다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놈을 얘기할 수도 있고 이놈을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 여기에 대한 여기서는 이제 전 세계적인 관점을 여기서는 한 예를 든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가 나간다 했을 때 이놈이 좀 더 전반적인 거다 그러면 이거는 구체적인 형태로 나오고 있었다 하는 겁니다. 벗어났다 하는 거. This fact는 그러니까 이 두 문장을 다 합해도 이 사실은 뭐냐 하면은 벗어난다 하는 거, 그죠? 일정하지 않다 하는 거, 벗어난다 하는 거 얘기하는데, 이 사실, raise, 제기합니다. major difficulty for political action. 이런 사실 때문에, 결국 뭐가 어렵냐 하면, 정치적인 조치를 취하기가 어렵다 하는 거. 미국에서 탈퇴했다, 중국에서 탈퇴했다, 이 개념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참고로 이제, 이 부분도 문제를 낸다 하면은 낼 수가 있어요. 이런 결과 때문에 결국, 세계적으로 정치적인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 하는 거죠. 여기까지 이렇게 본다 치면은. 뒤로 갑니다. 그래서 여기는 레이저가 된 디피컬티. 이건 뭐 뻔히 아는 거고. 뭐, 지운다 해도 상관없습니다. 가봅시다. 그래서 in many country. 여기서 같은 경우는 설명하는 경우라고 그랬죠. 컬러 자체가. 많은 나라들에서 future temperature will deepen. 많은 나라에서 미래 기온은 다를 거다 하는 거예요. 다 온난화 되는 게 아니라 차이가 생길 거다 하는 겁니다. 우선 이거는 이렇게 봅시다. 이건 순서와 관련해서 얘기를 한 거고요. 이 디스펙트라는 것은 그래서 이렇게 끊어서 이제 뭐 순서가 된다든가 이걸 생각하자 하는 거죠. 여기 한번 끊고 여기 한번 끊고 이런 식. 뒤로 가서는 Future temperature will differ strongly from the global norm. 그럼 여기서 같은 경우 이 부분도 봐봐. 이놈하고 이놈하고 똑같아요. 아주 다를 것이다. From the global norm. 세계 평균이 되는 거죠. 기준과는 아주 다를 것이다. 글로벌 에버리지. 그럼 여기서 이 에버리지나 여기서 놈이나 이게 같아요. 단어가. 글로벌 같고 디퍼가 벗어나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언이분하고. 그러니까 어휘 개념으로 그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 단어하고 이 단어하고 이 단어하고 이 단어 단어 문제로 낸다 했으면 이거보다 이거 내는 게 낫죠. 그죠? 선택적으로 간다 하는 겁니다. And global warming will seem like a fiction to local politics. 자, 이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래서 지구의 온난화라는 것은 will seem like a, 뭐와 같냐면 a fiction to local politician 이렇게 나와요. 그럼 이거 전체가 글로벌이었다 치자고. 이 부분이 로컬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 부분이 로컬이에요. 그럼 니네 얘네들은 니들이 다 뭐라고 하고 우리 지역은 괜찮다니까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우리 지역이 이 부분이라 치자고. 전체로 봤을 때. 그래서 그 지역 사람이죠. 부분적인 지역으로 보세요. 여기서 로컬이라는 개념은 지역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도시와 지역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세계라는 측면, 세계나 글로벌에 놓고 봤을 때 글로벌과 대립되는 개념에서 얘기를 하는 거야. 얘네들, 다른 지역에 있는 이 정치관들한테는 뭐가 돼? 소설과 같다. 픽션이다 하는 거야, 픽션. 사실이 아니다. 이게 진실성이 없다 하는 거야. 그래서 이 부분도 빈칸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입장에서 볼 때는 어휘로 간다 했을 땐 이 픽션이라는 단어가 역시 어휘 개념이 가능하다 하는 거예요. 그럼 이 부분도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이거하고 지금 다른 게 뭐라고 했어요? 이 부분하고 같이 가는데 정치가들이 조치 취하기 힘들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전에 이렇게 했다가 말했잖아요. 그죠? 이 부분하고 이게 지금 같이 가는 구조다 하는 게 의미상. 뒤로 갑니다. He point out for example that. 예를 들자면 그는 이렇게 대체하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지적을 했습니다니까. The lack of a strong warming trend in the United States. 미국 자체로 보자면은, 미국 자체에서 강력한 이
그 온난화의 경향이 어쩌는 거야? 없는 거예요. 없는 거. 어디로 간다 했을 때. 없다는 것이 account the impact for 설명을 해준다는 거야. account for는 부분적으로 설명을 해주죠. 무엇을 설명을 해줄까? 아, 우리는 안 할 거야. 그래서 우리는 빠질래. reluctance가 되는 거야. of the US government to support, 지지하는데. 뭐죠? 1992년에서 국제적인 컨벤션이죠. on climate change. 기후 변화에 대한 국제 협약이죠. 그게 이제 지지를, 그죠? 미국 정부가 안 하겠다고 부분적으로 이제 설명해주는 그런 것이 된다 하는 거죠. 이런 현상이 없는 것이. 그래서 어휘로 좋았다 하는 겁니다. 뒤로 갑니다. 그래서 if you're considering political action, 네가 정치적인 행위를 취할까 하고 고려를 해본다면은 you have to remember that 너는 대대라는 걸 기억을 해야 되지. You are asking a considerable number of people in the world. You are asking to 이렇게 나옵니다. Asking to 그러면은 ask to로 가면은 뭐 하라고 요구가 돼요. 그래서 아주 많은 수의 사람들, 세계에 있는, 그러니까 다른 지역의 사람들입니다. 다른 지역의 사람들한테 뭐 하라고 요구를 해야 돼? 뭘 하냐면은, take on pace. 여기서 take on pace라는 얘기는 take on pace 그러면은, 이, 믿음을 취하다 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믿으라고 얘기한다 하는 겁니다. pace.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소설이네, 이거야. 신념을 갖게 해야 된다. 뭐라는 것에 대해서 이 뒤에가 중요합니다. take on pace. 여기서부터 가건, 안 그러면 뒤에가 나오고. This is a truly global impact. 여기서 this라는 것은 글로벌 워밍을 얘기해요. 글로벌 워밍이라는 것이 세계적인 영향이라는 것을 그 믿도록 요구해야 된다. 이렇게 나. 그래서 이놈 지금 빈칸으로 갈 때는 많아진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어디로 간다 했을 때 믿으라고 뭐 이런 식이 되거나 다른 부분이 어디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쳐준 부분이 거의 다 거기에 해당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봤듯이 끊는다 해서 여기서 한번 끊고 여기서 한번 끊고 그리고 이제 뭐 어디였어 뭐 끊는 거 여러분이 다른데 뭐 생각을 하면 돼. 뭐 여기가 되건 안 그러면 밑에 어디 뭐 밑에서 하건 뭐 가면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략적인 부분 일단 보면 되겠죠. 자, 이건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일단 출제분에서는 좋았던 부분인데 이 부분보다 다른 부분이 더 나았어요. 사실은 그 의미로 봤을 때. 자, 그렇다 정도로 보면 됩니다. 자, 이제 이게 12강에 10번이었고 2강에 참 11번이었고 2강에 12번으로 갑니다. 2강에 12번에서는 2강에 12번에서 돌려놓고 이 부분에서는 그 overlook Allah 많은 것을 간과한다 하는데 이제 이 의미가 뭐였냐 하는 거죠. 전체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 이제 인간이 마무리의 척도라고 했을 때 인간의 기준으로 이제 그 놓고 이제 판단한다 하는 거죠. 근데 뭐 인간 말고 동물들도 어떤 능력이 있는 걸로 봐서는 이게 맞느냐. 그래서 인간 위주로 생각하는 것이 뭔가를 놓치게 된다 하는 건데 일단 가면서 보죠. 그러니까는 뭐 이제 빈칸 순서라고 해놨는데 사실 보면 이 가치는 둘 다 좀 그 떨어진다고 봐져요. 그냥 건너가기가 좀 모여서 하는데 In the 5th century BCE 여기서 뭐냐면 before the common era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 시대 이전에 이렇게 되는 거야. 일반적인 시기 이전이라고 표현하니까 그냥 비포 크라이스트하고 같은 개념을 기원전으로 봅니다. 기원전 5세기쯤에 그리스의 철학자인 피타고라스가 프로나운스라는 얘기를 선언했다. 여기서 분명하게 말하는 거지 이게 선언했습니다. Manage the measure of all things. 여기서는 척도입니다. 이 measure가 사람이 모든 척도라고 모든 것이 척도라고 이나도 달리 말하자면은 We feel entitled to ask the world. 우리가 세상에 물을 자격이 있다고 뭐라고 하냐면 What good are you? 너는 무엇에 좋으냐? 이 얘기는 뭐냐면 너는 무슨 소용이 있는 놈이냐? 세상에 어떤 가치가 있느냐? 라고 이제 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들어가서 We assume that 우리는 짐작을 합니다. 추정을 합니다. 대드야라고 We are the world standard. 여기서 이제 스탠다드라는 개념은 왜서도 여기서 measure가 측정의 이제 척도라고 그랬잖아. 척도인데
여기서는 스탠다드가 기준이다 하는 거야. 고기가 기준이다. 뭐 어휘가 이제 쉬워, 그죠? 지금 이건 어휘 때문에 그냥 주로 가는 겁니다. 또 대디야라고 주장한다는 거죠. All things should be compared to us. 모든 것이 비교되어져야 한다고 죠. 우리에게 비교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준이기 때문에 하는 거야. Such an assumption. 이미 앞에서 assume 이분에 이제 같이 나왔었고 이렇게 나오니까 순서라고 했을 때 너무 쉬워요. assume 했는데 여기서는 such an assume 뭐 이렇게 나오면 너무 쉽잖아. 그런 추정이라는 것은 make us overall 우리로 하여금 많은 것을 그냥 간과하게 만들죠. 이런 그저 이제 기준을 갖고 있으니까 우리가 뭔가를 인식하지 못한다 하는 겁니다. abilities set to make us human. 여기서는 이렇게 abilities that 아가 상대됐어요. 얘기 되어야죠. 그러니까는 우리를 인간이 되도록 인간으로 만든다고 얘기되어지는 능력 이렇게 돼요. 능력은 중간에 있는 것은 안 입고 건너가도 상관없다. 어떤 공감 능력이라든가 의사소통 능력이라든가 슬퍼하는 거라든가 도구를 만드는 능력이라든가 기타 등등등 이러한 그 인간이 되게 우리가 인간이 되도록 하게 한다고 얘기되어지는 이 능력은 실제 주어는 이놈이 주어가 되고 이제 동사는 여기서 하는 거야. 아, all. 이거는 이 부사적으로 이걸 수식해 줍니다. 부사적으로서 이걸 강조적으로 수식해 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동사가 나온다는 거죠. ability가 주어있기 때문에 이게 나왔다 하는 거야. exist. 이 모든 것은 능력은 존재한다는 거예요. to a varying degree. 여기서 이건 가로쳐 버리면 돼요. 어느 정도느냐. 좀 정도가 다르긴 하지만 하는 의미입니다. to a degree 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다른 정도로 존재하는데 어디에 존재하냐면 among other minds. 다른 생명체 사이에서도 존재한다. 여기서 마인드라는 게 정신한 얘기인데 그 정신작용을 하는 생명체로 그냥 보면 돼요. 어떤 생명체냐 하면은 쉐어링 이러는 생명체죠. Sharing the world with us. 우리와 함께 세상을 공유하고 있는 거니까 세상에 살아있는 모든 다른 생명체 안에도 정도 차이는 있지만 존재한다는데 이런 능력이 그죠? 의사소통이나 뭐 도구 만드는 거나 뭐 이제 공감 능력이라든가 이런 거. 뭐 코끼리 같은 경우 한 마리 죽으면은 막 떼지어 있고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죠? 이제 그런 거를 얘기를 하는 거죠. 공감 능력이란. 침팬지가 이제 막대기 가지고 뭐 한다든가. 그죠? 까마귀가 물을 그 병이 있을 때 여기다 돌멩이 집어넣어 갖고 물 넘치면은 물 마시는 거라든가. 이제 그런 거를 이제 툴메이킹 용으로 보면 되겠지. 그러니까 정신 작용을 다른 동물도 가지고 있다. 지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여기서는. 그러니까 인간만 잘났다고 하는 것은 다른 동물을 다 무시하는 것이다. 지금 여기까지로 보면 이렇게 나오잖아. 뒤로 갑시다. Animals with backbone. 등뼈를 가지고 있는 이 동물들. 이 물고기건 아니면 양서류입니다. MP라는 얘기는 둘이라는 얘기고 B는 살다니까 무태에서도 살고 이제 강, 물에서도 살고 하는 것을 MP변이라고 그러니까 양서류. 랩터스. 랩터는 이제 파충류를 얘기를 하는 거죠. 새들이라든가 매멀. 이 이제 그 포유류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이 share the same basic skeleton, organs, nervous system, hormones and behavior. 이 모든 것들이 공유하고 있다 하는 거죠. 앞에서도 지금 공유를 했잖아요. 그죠? 여기서도 공유하고 있어요. 똑같은 기본적인 골격이나 이 장기 기관이나 이제 그 신경계나 호르몬이라든가 아니면 행동도 이제 그렇게 한다 하는 거죠. 공통점이 있다는 걸 잊어버린다. Just as different models of automobiles each have an engine. 뭐 하듯이 그 다른 모델의 차들이죠. 차들 각각이 엔진을 갖고 있고 드라이브 트레인 여기서 이제 기동하는 차량 부분을 얘기를 합니다. 열차로 보자면 이제 뭐 그 앞 기관차 같은 대가리차라든가 그 로코모티브라고 하는데 이제 포브에서 이제 네 개 바퀴를 가지고 있고 창문도 가지고 있고 의자도 가지고 있고 이제 그 이러듯이죠. 모든 차들이 이런 것들 갖고 이 뜻이. We differ many in terms of our outside control. 우리는 다릅니다. 다르는데 뭐가 다르냐면은 많은 외관이라는 측면에서 여기서는 이제 용모란 얘기입니다. 윤곽 차원에서의 용모를 얘기하는 거 외모라는 표현인데 외적 용모 우리의 외적 용모라는 측면에서는 다릅니다. 내면적으로는 같다 하는 거죠. 여기서 얘기하면 얘는 pure internal tweaks 그리고 이제 그 약간의 이제 내부의 어떤 그 변경이나 수정 사항에서도 그러니까 내부에서도 좀 다른 것이 일부는 있다 하는 거죠. 뭐 그렇지만 we like naive car buyer. 그렇지만 우리는 여기서 like는 아 we가 아니라 we가 아니네. 그러니까 we가 아니라 but이죠. 그렇지만은 이 순진한 자동차를 사는 사람처럼 우리가 처음 자동차를 사보는 사람이란 얘기야. 이 사람 껍데기만 보고 산다든가 뭐
그 차에 대해서, 차의 속에 대해서는 제대로 모른다. 뭐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 Most people see only animals' varied experience. 아, exterior.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얘네들은 뭐냐면, 단지 이 사람들처럼 동물의 다양한 외양만 본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양만 본다. 여기도 지금 똑같습니다. 실제로는 우리가 이제 그, 뭐야, 그, 외양이라는 측면에서 이제 그, 우리가 다르다 했는데, 여기 외양만 본다. 그래서 이 부분의 내용은 이거하고 지금 같아요. 실제로 이제 내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 하는. 그게 특별한 게 별로 없습니다. 뭐, 뭐가 되건 좋지는 별로 않다 하는 거예요. 아, 12-2까지가 갔고요. 3의 1번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3의 1번은 이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지금 앞부분에서 빈칸을 보면서 되게 이상해. 왜냐하면 앞에 지금 그 대부분이 지금 앞에서도 이 단어 한 단어만 이거 그죠? 동명사로 나온 부분만 지금 쫙쫙 해놓은 게 벌써 세 개잖아요. 이게 앞에 두 개 나왔나? 세 개 나왔나? 그럼 이게 세 개예요. 그 한 선생님이 낸 거 아닌가 싶어. 가봅시다. 일단 이제 그 포인트인지 아닌지는 한번 봐보자고. 근데 여기 내용은 뭐냐면은 10대 자녀가 반발을 해요. 나한테. 우리 집에 이제 우리 그 제 나이로 봐서 여러분이 보면 알겠죠. 그 10대가 없을 거라는 거는 그 감이 잡히죠. 얼굴이 이제 딱 그 사귄 걸로 봐서는. 사귄 걸로 봐서. 근데 이제 어렸을 때 애 새끼가 그 아버지한테 슬쩍 댐빈다 이거야. 그럼 이제 아버지 입장에서 이 싹가지 없는 새끼가 어디서. 근데 이러지 마라 하는 겁니다. 이러지 마라. 그래서 대화를 해라.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 말고. 이런 내용입니다. 가봅시다. 그 내용은 이제 문삽 정도라고 했는데 문삽이 될지 뭐가 될지 한번 가면서 봅시다. If we find it difficult to stay wise-minded when your teen is rude, it's no surprise. 네가 알게 된다면 뭐 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이시 감옥적으로 투여가 진목적이죠. 그래서 그 현명한 상태로 남아 있는 거. 그 스테이 형식 동사에서 여기서 이제 형용사가 보호적으로 나온 거예요. 어쩔 때 너의 10대가 무례할 때 네가 현명한 상태로 점잔 빼고 있기가 참 어렵다는 것을 네가 알게 된다면은 일정한 서프라이즈. 그건 뭐 놀랄 일도 아니야. 다른 새끼들도 다 그래. 다른 집구석 새끼들도 다 그래요. 뭐 이 얘기예요. The deck is stacked against you. 여기서는 deck is stacked against you. 그러니까 against라는 얘기는 불리하게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 데크가 불리하게 쌓여져 있다는 편인데 그냥 상황이 너한테 불리하다 이 정도로 보면 돼요. 너한테 불리하다 상황은. Because 왜냐하면은 because of some inescapable fact of normal teenage behavior. 보통 10대 애들의 여러 가지 피할 수 없는 어떤 사실 때문에 그렇다. 그럼 뒤에는 뭐 이제 여러 가지 사실이 있겠죠. 10대 애들은 어째서 이런 싸가지 없는 측면들이 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이해해라 하는 거. 그럼 for one thing, 한 가지는요. 우선 먼저 무엇보다도 한 겁니다. Teens often try to pick a fight. 10대 새끼들은 싸움을 거는 경향이 있어요. 10대는 싸움을 겁니다. That's because 그것은 왜냐하면은 in the chaos and uncertainty of adolescence, 이 10대란 청소년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청소년기에 이 혼돈과 불확실성 속에서, 불확실성 때문에 이렇게 보면 되겠죠. 불확실성 속에서 parent와 secure base, 부모들이 안전한 이 기반이 되기 때문이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건 이해되죠. 그럼 내가 엄마 아빠한테나 화내지 내가 어디 가서 이걸 하럴래. 다른 사람 받아주지도 않잖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나마 믿는 것이 부모기 때문에 부모한테 안전하게 화를 낸다 하는 겁니다. Sort of like the eye of a storm. 이 폭풍의 눈처럼. 뭐 대충 이 sort of는 뭐 대충 뭐 그럭저럭 뭐 이렇게 보면 됩니다. kind of 그러면 일종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이제 그 태풍의 눈이 있다 그러면 태풍의 눈 안에는 조용하고 이게 부모가 있는 자리예요. 그 밖에는 막 그 소용돌이 있어. 이게 혼돈, 케이오스하고 언서턴티 한 지역이야. 애가 활동하는 지역이 폭풍의 눈 바깥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친구하고 싸우고 그죠 막 혼나고 그러고 그럴 때 폭풍의 눈 안으로 들어와. 이 부모의 자리로 와가지고 부모한테 시비 거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보면 됩니다.
Teens want to discharge the garbage of the day. Want someone who will take it and love them anyway. 이 10대라는 놈들은 여기서 같은 경우도 뭐이라고 해놨나 안 해놨죠. 이런다 하는 거죠. 이렇게 발산은 합니다. 쓰레기를 발산합니다. 그날의 쓰레기. 그러니까 그날의 밖에서 쌓였던 감정의 쓰레기입니다. 이걸 발산은 해요. 어디다가 누군가한테 하냐면은 그것을 이 쓰레기를 예. 여기서 이제 가비지가 되니까 이 쓰레기를 받아줄 그리고 그대로 어찌했건 간에 지들을 사랑해줄 이런 사람한테 이제 발산한다 하는 거죠. 그걸. Sticking with them through thick and thin. 뭐 하면서 사랑을 해주냐 해주고 그것을 받아주고 사랑을 해주냐 하면은 고수하다 하는 거야. 걔네들이 이제 바다 걔들의 집착에 있는 붙어 있는 이제 애새끼들한테 그래 그래도 끝까지 붙어 있는 수로 띠켄띠에서 띠켄띠는 이제 두꺼울 때나 얇을 때나 하는 건데 여기서 이렇게 보세요. 지갑이 두꺼울 때나 지갑이 얇을 때나 좋을 때나 나쁠 때나 환경 열쇠 때는 가네 이렇게 돼요. If he becomes evident, 대체한 것이 분명하다 하면, everything you say is wrong. 그러니까 네가 말하는 모든 것이, 아, 잘못된 것이다. wrong. 이다는 것이 분명하다면, you can stop the merry-go-round. 여기서 merry-go-round은 그냥 폭풍의 눈처럼 막 돌아가는 혼란스러운 상태를 얘기를 합니다. 그것을 멈출 수가 있다. whenever you like, 네가 원할 때마다 멈출 수가 있다 하는 거죠. 뭐 하면서? By simply will. 네가 그냥 한 발 물러섬으로써 이 얘기예요. 근데 네가 잘못한 게 분명한 것 같은 경우에는 네가 그냥 한 발 물러서면 된다 하는 거죠. 뒤로 갑니다. Don't walk out with an angry refrain like well I was just trying to be nice and look at how you treat me. 이렇게 말하지 마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걸어나가지 마라. 이런 화난 후렴이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리프레인이라는 얘기는 노래에서 반복되는 부분을 후렴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같은 경우에 되풀이되는 어구, 화내면서 되풀이되는 이런 어구와 함께 걸어나가지 마라 하는 거죠. 뭐와 같은? 뭐, 내가 얼마나 너한테 열심히, 그죠? 너한테 좋으려고, 착한 아비도 되려고 얼마나 노력했는데 너한테. 근데, 봐라. 네가 어떻게 네가 나를 대했는지 네가 이 새끼야 애비를 이따위로 대야 된 게 내 새끼야 나는 네한테 잘해주려고 애를 썼는데 이러면서 이제 가버리는 거야 아버지가 나가버리는 거야 이거 같은 경우는 사실상 여기서 돈 워크아웃의 개념이 아닙니다 위드로그라는 뒤로 한 발 물러서다 하는 거 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다지 뭐 아니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단어 한 단어로 네 개 좀 그랬다 치는 건데 자 가봅시다 대신에 순서나 이제 문사비란 건 알겠죠 뭐 이놈이 들어가고 인스테드가 나오면은 뭐 하지 마라 대신에 뭐를 하는 거죠 대신에 say something humble 좀 뭔가 겸손하게 얘기를 하는 거죠 겸손하게 얘기를 해라 and accurate 정확하게 그리고 뭐 어떻게 얘기하면 서치에서 이처럼 자 I can see that you are in the move chanting 아, 내가 보니까 네가 있는 것 같지가 않구나 대화하고 싶은 분위기에 있는 것 같지 않구나 이건 이 부분만 보면 저게 생각나요. 가사가 노래 가사 갑자기 I'm in the mood for dancing 나 춤추고 싶은 기분이에요. 이런 거 옛날 거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런 노래 가사를 얘기를 하면은 아, 저 할아버지가 어느 정도 할아버지인지 대충 이해가 된다. 아 우리 아버지보다는 좀 더 위겠구나. 한참 위겠구나. 이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대화하고 싶은 기분이 네가 아니라는 건 알겠다. 어 그래. 뭐 나중에 하는 게 낫겠네. 이런 식으로 하면서 물러나라 하는 거죠. 여기서 같은 경우에는 문사가 됐으면 이 부분에서 앞에 것이 되건 뒤에 것이 되건 일반적으로 이거를 문사로 주는데 앞에 있는 거를 문사로 줄 때가 훨씬 어렵습니다. 그러니까는 그걸 잘 생각을 해라 하는 거예요. honest your nastiness is persistent. 뭐 하지 않는다면 그들의 역겨움이. 그러니까 여기서 맨날 짜증내고 이 새끼가 역겨운 짓을 하는 것이 persistent, 그 지속적이지 않다면은 어중대 대티라고 생각을 해라. 계속 싸가지 없는 게 아니라면은 대체라고 짐작을 해라는 거죠. The interaction, 상호작용이 is more about opportunity. 훨씬 더 하다는 거죠. 기회에 대해서는. 뭐 할 거냐면, for dumping the garbage. 애가 화를 쏟아내는 거 앞에 쓰레기로 나왔잖아. 그죠? discharge garbage 나왔으니, discharge the garbage 하는 거. 그래서 애가 뭔가 이제 안 좋은 감정을 배출하는 걸 보면 돼요. dumping 퍼붓는 거니까. 이런 것에 대한 좀 더 기회에 대해서는 좀 더 이제 대화하는 것이 낫다 하는 거죠. 뭐 하는 것보다? Then a reflection of your over relationship.
너의 이제 전반적인 관계에 대한 이, 그, 리플렉션, 이게, 그, 그냥, 뭐, 리플렉션, 반응, 반성, 반사, 뭐 다 되는데 여기서 뭐라고 해놨나? 그냥 반응하는 거로 해놨는데, 전반적인 관계로 반응하는 것에 관련되기보다는,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서는 뭐 문사 요 정도나 하고는 뭐 다른 거는 뭐 별로예요. 자, 3-2로 바로 갑니다. 3-2에서는 3강의 2번 같은 경우에는 좀 그 앞에서 다른 앞에서라고 얘기해야 되나? 나는 이제 강의를 다른 강의를 뭐 다 했다 보니까는 아 지금 여기 강의 이 찍은 거가 아니라 이제 다른 방식으로 그러다 보니까는 그 이놈이 앞에서 나온 건지 뒤에 나올 것인지가 좀 생각이 안 나요. 그리고 이 강의를 좀 늦게 찍다 보니까. 근데 이 내용 자체는 이 책에서도 그 뒤에인가 앞에 나왔는지 뒤에 나오는지 나옵니다. 뒤에 강의를 다 해놨는데 5강부터는 다 해놨는데 그러니까 이걸 하지 마라 그러면 저게 생각나는 거예요. 뭐냐 검은색을 생각하라고 그러면 흰색이 생각나고 뭐 이제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부분에서 또 유사한 지문이 또 있어요. 카운터팩추얼이라는 개념. 사실과 반대되는 어떤 이제 그 것이 이제 따라 나오는 뭐 생각나는 이런 게서 이 문제 출제한 선생님이 어떤 선생님이 책 한 권에서 문제를 최하 세 번 이상을 발췌해서 여기에 넣어놨다 하는 거 책을 가면서 봅니다. 이 내용 자체는 조금 이해가 좀 안 가고 좀 혼란스러울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긴 하더라고요. 내가 그런 건지. If I say to you, 내가 너한테 얘기를 한다면, don't think about white bear. 흰색 곰에 대해서 생각하지 말라고 내가 너한테 얘기를 한다면, you will find it difficult not to think of white bear. 너는 알게 될 거야. 어렵다는 거죠. 이시, 감옥적으로 투여가 침묵적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뭐 하지 않는 것이 어렵다고 흰색 곰을 생각하지 않는 게 어렵다는 걸 알게 될 거다. 생각하지 말라고는 더 생각난다 하는 거죠. In this way, 이런 식으로. 또 suppression. 여기서는 suppression이라는 건 알 수 있어요. 하지 마라가 억누르니까 억압하는 것이 생각을 억압하는 것이 can actually increase the thought. 그 생각들을 사실상 증가시킨다 하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냐면 one wish to suppress instead of calming them. 그러니까 누군가가 그 바라는 생각을 증가시킨다죠. instead of calming them. 그것들을 억누르기보다는. 그래서 여기서 같은 경우는 생각하지 마라 그러니까 그게 가라앉아야 되잖아. 근데 가라앉는 대신에 어떤 사람이 억누르기를 바라는 그 생각이 오히려 증가해버린다 하는 거예요. 이게 위의 내용을 다시 그냥 풀어 써준 것 뿐입니다. One common example of this is that. 이런 한 가지 예는 대체하여. People on a diet, 사람. 식이조절상에 있는, 식이요법을 쓰고 있는 이 사람. 어떤 사람에는 who try not to think about food. 그래서 어떤 음식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이 다이어트 중인 사람이 그래서 이 사람이 주어가 됐을 때 동사는 여기서 나옵니다. 이 사람이 began to think much more about food. 음식에 대해서 더 많은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This ironic effect seems to be caused by the interplay of two related cognitive processes. 이 아이러니한 효과가 그럼 여기서 같은 경우는 이놈은 똑같은 내용이니까 한다 치고 이거는 여기서 끊어줄 수는 있죠. 그죠? 그리고 생각 안 하려고 하면 더 생각나는 거니까 참 아이러니해요. 이 효과가 약이 되어지죠. 상호작용이라는 얘기예요. 상호작용. 두 개의 관계에 있는 인지적 과정의 상호작용으로 약이 되어진다 하는 거죠. 뒤로 갑니다. This dual process. 그럼 여기서 같은 경우 이 2라는 게 있었어요. 이 2가 결국 이리 와서는 뭐냐면 This dual process가 나오는 거예요. Dual process. 그래서 여기 이놈 깨서 이제 순서금 뭐건 하기는 좋은데 이놈이 이 툴을 바로 받아버려. 그래서 이중적인 과정 처리 과정은 관계가 있다. 첫째는 해가지고 on intentional operating process. 그럼 여기서 같은 경우 순서로 내거나 문사를 했는데 했을 때 이 부분 뒤에 이 부분은 가치가 떨어져요. 그죠? 가치가 떨어진다. 왜? 두 개라고 이미 여기서 나와버렸는데 이거를 듀얼로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first가 나왔다 치면 뒤에는 세컨드라는 개념이 어딘가에 나와져야 돼요. 두 과정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여기 2가 나오고 나서 첫 번째, 두 번째 그럼 여기까지는 무조건 그냥 내려가야 돼. 그죠? 이거는 통으로 갈 수밖에 없다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순서나 문사를 순서를 정한다 했을 때 이 부분은 떼서 가면은 너무 쉽다 하는 거예요. 쉬워.
그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가지고 문삽을 이걸 가지고 내든가 이걸 가지고 문삽을 내든가 이렇게 되면 안 돼요. 문삽 자체는 무슨 말이 되죠? 그래서 이게 이제 가치가 낮아진다 하는 차원입니다. 그러면 순서 같은 경우도 여기서 통으로 여기까지가 하나로 엮여야지 된다 치자는 말이에요. 아, 여기서부터 엮이든가. 그러니까는 여기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그냥 무조건 엮여서 들어와야 돼. 근데 이거를 순서로 낸다? 그다지 좋지가 않다. 이거예요. 실제 시중에 나와 있는 것들에 넣어진 게 있어요. 물론 나도 이거를 문항수를 늘리기 위해서 해놓는 게 있습니다. 있기는. 근데 실제로 이런 정도를 가지고 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낸다 그러면 출제자가 문제가 있어요. 일단 가보면은. 그래서 두 가지의 그 이제 그 작용의 이 인터플레이, 그러니까 상호작용 때문이다 했는데, 첫 번째는 이 이중적인 이 처리 시스템은 인발부는 관련이 있다 해도 되고 포함한다 해도 됩니다. Intentional Operating Process, 의도적인 처리 과정을 포함을 합니다. 근데 그 의도적인 처리 과정이라는 것이 뭐냐면 Consciously Attempt, 여기서는 단어로 간다 치면 여기서는 Intentional, 의도적인 거니까 의도적인 거니까 의식적이 되겠죠. 의식적인 시도가 의도적인 작용이 되는 거니까. To locate, 생각을 찾아내려는 어떤 생각이냐면 Unrelated to the suppressed one, 억눌려진, 여기서는 생각하지 말라고 했던 것과는 관련이 없는 생각을 찾아내려고 의식적으로 시도한다. 여기 의미 잘 이해해야 돼요. 여기서 지금 이 어휘를 내게 된다 치면 이 부분에서는 어휘가 무척 헷갈려집니다. 윗부분에서는 어휘가 헷갈리지 않아요. 근데 이 밑에서는 헷갈려져. 그래서 의도적으로 하는 생각은 뭐를 생각하지 말라고 하니까 이제 뭘 생각할 거를 이제 가지고 한다는 얘기가, 의식적으로 생각하는데 찾아내려고 하는데 뭐냐면 억눌려진 것과는 관계가 없는 생각을 하려고 한다 하는 거예요. 이게 내기가 참 어려워져. 단어를. 두 번째는, 그리고 simultaneously, 동시적으로죠. 동시에, 그와 동시에 an unconscious monitoring process test, 그리고 이 무의식적인 이 감시 과정이 검증을 한다 하는 거예요. 테스트를 합니다. 왜든 인지 아닌지를. The operating system is functioning effectively, 이 작용하고 있는 체계가 효과적으로 되고 있는지 어쩌는지를 테스트를 한다 하는 거죠. 점검을 한다. If the monitoring system, 그럼 여기서도 순서로 만드세요. 여기서 모니터링이 남아있는데, 여기서 모니터링이 나왔는데 여기서 또 그 모니터링 시스템, 그럼 이게 지금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결돼. 그래서 이 경우에 여기를 끊는 것도 좋지가 않다죠. 그래서 순서도 걸부지럽다. 안 좋다 하는 차원이에요. 반복되는 단어 가지고 찾아 들어가는 거지. 이건 아주 쌍팔년대 출제 방식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 감시 시스템이 encounters, 우연히 마주친다면요, 생각을 마주친다면 어떤 생각이냐면 inconsistent, 일관성이 없는 이죠. inconsistent에서 inconsistent는 여기서는 unrelated하고 같은 개념이 되겠지. 그 일관성이 없는 것을 마주친다면서 아니 그래서 이게 만약에 이 모니터링 시스템이 마주친다면은 생각인데, 생각하면 대아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inconsistent with intended one. 그래서 의도했던 이, 여기서 온수는 생각을 가리키는 거고, 이거. 의도했던 생각과 일치하지 않는 생각을 마주친다면은, it prompts the intentional operating process to ensure. it prompts는 여기서 작동시킨다는 거예요. 촉진시킨다는 겁니다. 그 의도적인 이 작동 시스템을 가속시킨다 해도 돼요. To ensure 돼. 확실히 하기 위해서 무엇을? These are replaced. 이것이. 여기서 이것이라는 얘기는 일치하지 않았던 것을 얘기하는 거죠. 이것이, 여기서 이것은 일치하지 않았던 것이 어떻게 되냐면은, replaced. 이렇게 나오죠. replaced. 대체되어지고. 무엇에 의해서? 적절한 생각에 의해서. 이 부분은 뭐 이제 얘기할 것이고. However, 그렇지만은, it is argued that.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주장되어집니다. 뭐라고? The intentional operating system can fail. 이 의도했던 이 작동 시스템이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Due to increased cognitive load. 이 인지적인, 증가되어진 인지적인 이 부하 때문에 실패할 수도 있다. 어떤 인지적 부하냐면 약이 되어진. 이게 무엇에 의해서 fatigue, 이 피로라든가 스트레스라든가 정서적인 어떤 요소라든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약이 되어진. 그리고 And so the monitoring process, 그래서 이 감시, 이 프로세스라는 것이, 과정이라는 것이
filter the inoperable thoughts, into consciousness. 이 걸러서 이 부분도 의미는 주의해야죠. 참 이건 좀 쉽지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필터 걸러가지고 무엇을 걸러서 적절하지 않은 생각을 걸러서 이게 떠오르게 만들어버린다 하는 거예요. 떠오르게 만들어버린다. 다시 또 보면은 이 부분 또 갑시다. 이 부분 말고 이 부분도 핑크으로 내는 거는 가능해요. 근데 그것이 그러니까 그 걸러갖고 버려야 될 것이 걸러져서 생각이 나버린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결국 이제 분사문으로 나온 건데 making them 그것들을 훨씬 더 억세서블하게 만든다. 억세서블한 게는 생각 이거 생각하지 말라고 한 것이 오히려 생각이 더 나버린다 하는 의미예요. 여기서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 부분은 무지 좋은 부분이면서 어려웠어요, 사실. 앞에서 지금까지 계속 오면서 아마 이게 제일 어렵지 않았나. 이건 어차피 이제 내가 빈칸 하는 건 아니니까. 그리고 이 내용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내용은 우에서 봤을 때 이거예요. 생각하지 말라고 그러면은 결국 억누르고 싶은 것이 더 생각난다 하는 부분하고 여기서 같은 경우도 이 부분이야. Thought suppression can 이 부분하고 똑같아. Thought suppression can actually increase the thought. 이렇게 돼. 결과는 이 부분인데 이게 그 이놈하고 사실상 의미가 같아져 버려요. 이제 자기 하면 근데 이 부분보다는 이 부분이 더 나은 형태였다 하는 거예요.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정도를 풀면은 좀 실력 좀 된다 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게 하나 더 가자니 하나로 더 가나? 안 갈게요. 안 간다는 게 뭐냐면은, 3-3은 일단 뒤로 넘길게요. 왜냐면, 가능하면 한 시간 안 넘기는 게 좀 더 좋은데, 한 시간이 넘어가면은, 50몇 분하고, 한 시간 넘어가는 거하고, 일단 좀 심리적으로 좀 차이가 느껴져요. 차이가. 좀 아우, 너무 길다 하는 느낌이, 55분이 넘어가면은 이제 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제 거는 거의 이제 그런 식으로 된 것 같아요. 한 시간 넘어가는 거, 1분이 넘어가다 어쩌고 이런 게 많은 것 같은데. 가능하면 한 시간이 좀 덜 넘어가는 쪽으로 일단 한번 해볼게요. 자, 뒤에서 보겠습니다.